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야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라인 구간을 따로 돌파를 못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 음봉이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음봉,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20일선을 버티고 있는 음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라인에서 20일선 눌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전에 이런 두 번에 이 파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21선에 눌림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애매한 위치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면 여기 라인 구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오는 이런 반등 폭을 우리가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우리는. 그쵸?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형성되었던 어떠한 저항과 지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한번 기다려봐갖고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떨어지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분할로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라인을 지지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지지라인이 실패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손절 물량이라든지 도망치는 물량이 나올 때,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드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라인에서 우리는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보자 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6,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노르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6,000원 라인을 이상을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5,500원에서 7,000원까지 이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힘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도가를 여기서 조금 더 낮춰갖고 여기 저항 구간까지 라고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정도로 좀 흐름을 좀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요 링크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VIP랑 동일한 똑같은 종목으로 매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하실 분들은 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 놓치지 마세요. 저 이번 주에도 벌써 다섯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 시작하셨던 분들 지금 오늘 목요일이긴 한데 뭐 내일 정도 계좌를 열어보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이 결과물은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동일할 거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클릭하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다음 주에 매매를 해보자. 예, VIP와 동일한 종목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더 이상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